something. 잠깐만요. 나 이거 정리해둠. 여깄네. 정크랜 유저 전 시즌 플레 2660이었고 지금은 2300의 골드 유저입니다. 2200에서 2400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다이아 이상 꼭 가능하다면 마스터 이상을 꼭 가보고 싶다고 하네요. 영상을 4개를 보내셨어요. 4개를 보내셨습니다. 영상 길이는 뭐 8분, 9분, 16분, 6분짜리 4판을 보내셨는데 한번 보고 정크랜이면 제가 그래도 확실하게 피드백 가능해서 피드백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크랜은 진짜 빼박 확실하게 내가 피드백 해드릴 수 있죠. 음악은 끄고 좀 집중을 할 수 있게 피드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라인 하실래요? 일단은 네 판 다 넣어놓을게요. 2500점대 정크랜, 아 지금 골드이신 정글 요정 2200에서 2400 왔다 갔다 하시는 요? 일단은 팀 픽을 먼저 보죠. 정크랜이 활약하기에는 좀 극혐 조합이긴 하네요. 로드오그가 있고 로드오그 원탱에다가 토르비언 트레이서가 나왔고 근데 트윌은 나오긴 했으니까 정크랜이 원활하게 혼자서 딜을 넣기는 조금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죠. 일단 시작할 때 입구에 돈 넣는 거. 우리 가자. 차례 뭐. 가자. 파라테 어떻게 할 거야? 나 뺏. 이거 절대 못 이겨. 아니야. 정크랜 아니야. 이거 이거 못 이겨요. 일단은 정크 나왔. 카라스 말고 디바를 해라. 정크 나왔다고 팀원들이 뭐라 가네요. 이거 즐겨 매야 될 것 같은데. 전 각도가 너무 높은 것 같은데. 평타 각. 너가 호그를 하지 말고 디바를 해라. 평타 각대시는 것 같은데 너무 높은데? 너무 높아. 아예 너무 높아. 여기 너무 높아. 늦었어. 아예 너무 높아요. 아 이거 너무 높아. 안 맞아. 여기 쏘면 안 맞아요. 착각점 내주고. 너무 높아. 아니 왜 그렇게 제대로 안 맞아. 우리 토르비언이 개쩔 수도 있어. 모르는 거야? 너무 높아 각이. 실버 무시하지 마. 입구에 날아가는 평타 각도가 아니었거든요. 지금 날리신 각도가. 조심하세요. 초반 포지션은 여긴 나쁘지 않죠? 근데 이거 위치 파악이 되면 좀 뒤로 빠지는 게 괜찮습니다. 너무 앞에 있으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한 적당한 가격, 여기 동굴에 숨을 수 있게 오른쪽에 있는 66번 국도 첫 번째 구간은 오른쪽에 있는 동굴이 250짜리 힐킷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위치를 잡으시는 게 좋아요. 여기라든지 아니면 주유소 밑에. 주유소 밑에도 안에 250짜리 힐킷이 뒤에 있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자리를 잡으면 되는데 주유소 밑에 좋은 점은 정면만 신경 쓰면 된다는 거고 안 좋은 점은 막혀있기 때문에 도주로가 한정된다는 거. 그리고 이쪽 동굴에 가까이 있는 위치에서 좋은 점은 뻥 개활지이기 때문에 도주할 수 있는 도주로는 좀 있어요. 1층 오른쪽 1층을 가도 되고 오른쪽 2층을 가도 되고 왼쪽 2층으로 그 뭐야 시프트 점프해서 가도 되고요. 그러니까 숨을 데가 많은 대신에 뻥 뚫려 있기 때문에 파라 같은 애들한테 좀 취약하긴 하죠. 근데 파라 같은 애들이 없다면 그냥 이쪽에 자리 잡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나 너무 잘한다. 애들이 이탈 것 같은데 어떡하지? 개핌! 상대 겐지 솔저 라인하르트 이 힐러들 나온 거 보면 조합 자체는 정상적이거든요. 상대는 나이스 안아. 아 내가 딴 거 다 끌고 끌어 못 끌다니 장전 중. 지금까지는 크게 나쁜 점 안 보이는데 아까 처음에 그 입구에 평타 날리실 때 평타 각이 너무 높아서 그 평타 맞는 위치가 아닌데 쏘고 계셨던 거. 상대 팔아 나왔어. 오 뭐야 이거 겐지. 네 우리 토르비언이 잡아줄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딱히 큰 문제점 안 보여. 일단 팔아 떴죠. 상대가 정 상대가 지금 잡을 수 있는 영웅이 딱히 없는 걸 보고 팔아를 뽑았어요. 아 괜찮죠? 지금 시프트 점프해서 라인 방벽 뒤쪽에 있는 적들을 노린 거 좋았어요. 좋아 타이어 좋아. 아 타이어 좋아. 2층 팔아. 2층 팔아. 아직 팔 안 뚫었어. 아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아 좋았어. 야 정크랜 좀 팔아줬어.
정크레. 정크레 잡지 않아? 왠지 왼쪽. 와 여기 알다가도 모르겠다. 진짜 여기는 대리도 있고 별거도 없어 진짜. 정말 행복한 곳이다. 나. 어 뭐야? 저 뒷구르니도 안 죽었어. 아 쓰레기네. 일단 이 판은 완막판이기 때문에 봐야겠네요. 정크레시 일단은 잘하고 있어요. 처음 실수 빼고는. 상대 자리아가 지금 아이고 이거 빠져야죠. 오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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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파라 지금 머리 위에 있죠. 일단은 보고 아 파라 궁 쓰는 거 보고 위쪽에 조준해서 파라까지 잡아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막 뽕받은 호구였기 때문에 굳이 궁 안에 있는 호구 더 안 노려도 됐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겐지 잡고 우리 자리아 궁 쓰잖아요. 상대가 묶여요. 저기 상대를 잡고 난 뒤에 위에 있는 파라가 지금 위치가 확인된 상황에서 굳이 더 칠 필요가 없거든요. 파라가 아까 뽑은 지 이 정도 시간 됐으면 당연히 궁 찼을 거라고 예상은 되는 타이밍이고 지금 아나짜로 겐지 지금 아나 겐지 자른 상황이고 궁 안에는 로드호그 한 명밖에 안 먹게 있는 심지어 뽕받은 호구기 때문에 굳이 더 때릴 필요는 없었는데 파라 궁 쓰는 거에 지금 잘렸죠. 상대방에서 정크레스 견제할 만한 게 지금 파라밖에 없어요. 일단은 야, 뭐냐? 뭐야 이게 뭐죠? 자리아가 아예 없는 상황이죠. 자리아가 나오는 걸 봐야 지금 좀 플레이하는 걸 볼 수 있겠죠.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막 뿌려도 되거든요 정크레스. 정크레스 신경 쓰면서 평타 날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냥 파라 날뛰는 거 보면 빼면 정크레시 날뛸 수 있는 환경이죠. 거기에 상대 파라가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날뛰고 있지도 않고요. 파르시 같은데 지금 그만 메르시 있는 것도 보였었죠. 이제 파라를 완전하게 견제할 수 있는 조합이 아닌데도 파라 잘 막히고 있어요. 상대 파라가 잘하는 게 아니라서 우리 팀에 솔저 있는 것도 아니고 원 맥크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파라가 아예 못 날뛰고 있죠. 이건 토르 포탑 어그로 하고 정크레 평타 때문에 상대방이 혼란스러워가지고 제대로 지금 대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합이 잘 맞은 거죠. 조합 자체는 아까 초반에는 안 좋았는데 일단 트레에서 자리아로 변경하면서 우리 팀이 조합 자체는 그래도 나쁘지 않게 바뀌었고 공격을 보죠. 공격 조합 공격 조합 파르시 라인하르트 위도 리퍼 정크레 힐러가 더 없이 그대로 하나? 어 그대로 가네요. 일단 상대 정크레 나왔고 우리 팀 조합 자체는 유지력은 좀 딸리죠. 자일이 되는 영웅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원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메르시 원일이라서 이게 힐량이 많이 딸릴 거거든요. 상대방이 근데 투일이 아니고 상대방도 원일이면 좀 생각이 달라지죠. 지금 제냐타 있는 거 확인됐고 좋았어. 방벽 때려주는 거 좋고 돌진하는데 시프트 좋고 여기 덫 깔아야지. 덫 안 쓰네요. 오른쪽 호구 돌아오죠. 발소리 들렸죠 금방. 근데 아까 수비 때 워낙 잘 맞아가지고 이거는 그냥 뚫었죠. 이건 66번국도 똑같은 66번국도에서 공격은 이미 진행한 상황이고 수비 쪽만 지금 잘라서 보내주셨네요. 이분 각도 너무 높게 쏘시는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아까 그 판이에요? 미안해요. 이분 평타 각도 너무 높게 쏘셔. 봐요 평타 터지는 거 보세요. 평타가 터지는 게 입구에서 안 터지고 입구 밑에 있는 계단 밑에 터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평타 위치가 지금 잘못됐어. 날리시는 평타 위치 자체가 평타 보면 이거 입구로 안 날아가요. 입구가 아니고 입구 밑에 여기 평타 떨어지거든요 지금 보시면. 여기 떨어지거든요. 여기 떨어져요 평타가. 봐요 여기서 터지잖아요 평타가. 그러니까 지금 평타 날리는 위치가 너무 고각이에요. 각도를 약간 낮춰서 쏘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금방 쏘실 거면 아예 입구를 노리는 게 아예 잘못되셨어. 입구에 던 넣는 거는 좋은데 평타를 잘못 날리시고 계셔.
아까하고 똑같은 맵이야? 아 똑같은 그건 아닌데? 근데 왜 이리 상황이 비슷한 똑같은 거 같은데? 아닌데 다른 건데? 왜 이렇게 똑같은 상황인 거 같지? 아까하고 다른 건데 초반 부분 상황이 왜 이렇게 똑같아? 평타 위치 잘못 날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옆 자리에서 궁 쓰는 것까지 왜 이렇게 똑같은 거 같아? 파라 두 대. 라인끼리 사이에 박았어. 라인끼리 사이에 박아서 정크를 죽었어. 끼어가지고. 그래 이렇게 전 넣는 건 좋은데 너무 앞에 갔어. 비비어야 되는 상황도 아닌데 너무 앞에 갔었어. 좀 뒤에 빠져서 금방 수비적으로 하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찔렸죠? 이건 팔아 자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수면침 맞은 팔아 잘랐는데 이거 위험하죠? 네. 타이밍 들어가는 타이밍 아까 그냥 자르고 빠지셔야 됐어. 아예 못 잡았으면 금방 빠지는 판단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정크리 플레이 자체는 나쁘지 않으신데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 원거리에 원하는 적을 정확하게 못 맞추시는 것 같아. 원거리에 있는 원하는 적을 정확하게 찍어서 좀 잘 못 맞추시는 것 같아요. 보이는 적을 대상으로는 막 에임을 날리시거든요. 적이 보이잖아요. 보이는 건 날리는데 건물 뒤에 있거나 이런 쪽한테는 평타 날리는 그 각도가 약간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적에 대해서는 약간 중거리까지는 에임 잘 날리시는데 딱 보이는 적한테는 잘 날리셔. 적 위치가 보이는 건 잘 날려. 그래 이런 거. 아 일단 평타 위치 보이는 적에 대해서는 잘 날려요. 각도 계산 잘 하시는데 하고 있어 바로. 잘 안 보이는 적한테는 잘 못 날리시는 것 같아. 타이어 각 재고 있죠 지금? 애들 들어오면 그냥 평타? 그냥 평타 쏘나? 타이어 아 타이밍이야 솔저를 차라리 잡으러 가는 게 더 나았을 것 같은데 금방 위치 자체가 솔저한테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 위치에다가 그냥 차라리 솔저를 노리러 가는 게 더 나았을 것 같은데 위에 솔져 봐야 돼요. 아, 두 명 다 박았다. 오, 좋았어. 좋았어. 아, 이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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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져 위에 계속 있어요. 솔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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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져 보러 가야지. 솔져 보러 가야지. 네, 솔져 보러 가야 돼. 솔져 보러 가라. 솔져. 솔져. 아, 솔져 잡혔네. 우리 솔져한테. 언제 잡혔어? 지금 솔저 안 보러 가는 타이밍에 우리 솔저가 잡은 거 같은데? 지금 잡히네. 솔저 잡으러 가는 게 더 나았을 거 같은데?
파이어가 거의 준비됐어. 나노 강화들은 튀어 있다. 전술 조종이 파티인데 다섯 명 죽었어. 솔리한테. 어, 메르시. 아, 이거 부활 몇 명이지? 두 명 같은데. 어? 어? 여섯 타이어 쓰시면 너무 대놓고 썼어. 에이가 일단 먼저 피고. 솔저 뒤에. 오른쪽 뒤. 딴판 봅시다. 리장 타워판입니다. 이거는 평균적인 플레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냥 저기 앞에 보이는 상황에서의 중크랩 플레이는 나쁘지 않아요. 이것만 보면 다이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플레이 지금 그것만 보면 차라리 지금 금방 그 상황이면 쉬프트 써서 이 상황이면 여기 호그를 계속 치지 말고 여기서 쉬프트를 쓴 다음에 넘어가가지고 반대편에 있는 적들을 노리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 팀 먹었죠. 아 진짜 씨발 나한테 기다렸지. 오케이 소리 잘 안 좋았어. 상대 왜 이러시고? 이거 뒤로 빠지면 써야 돼. 뒤로 빠지면 써야 돼. 뒤로 빠지면. 너무 앞으로 가면 안 돼. 너무 공격적이신 것 같아. 약간 빠지면서 평타만 쏴도 될 타이밍에도 그냥 쭉쭉쭉쭉 들어가면서 쏘시는 것 같은데 공격적이게 하셔. 엄청 겐지고. 일단 겐지궁 소리 들리면 발밑에다가 더 박아두는 게 좋습니다. 나한테 질풍참 쓰면 더 걸릴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겐지 질풍참 소리 들리면 무조건 일단 발밑에 더 쿨이 있다면 박아두시는 게 좋아요. 싱크가 밀리네. 스타일이 너무 공격적이야. 그러니까 너 엄청 공격적이라면 에임이 엄청 좋아야 되는데 아니요 확실하게 누굴 놓을지를 정하고 가든지. 근데 그냥 공격적이시거든요. 공격적으로 할 거면 그 물 대상을 확실하게 정하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노려야 될 대상을 확실하게 정하고 가야 돼. 지금 계속 앞으로 가려는 성향이 엄청 심해요. 앞으로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하셔. 그러니까 충분히 뒤로 빠지면서 싸워도 될 타이밍인데도 무조건 일단 앞으로 가시면서 평타 뿌리고 보거든요. 잘 쏘시는 거 맞는데 너무 앞으로 가셔 계속. 타이밍을 보고 뺄 때는 빼야 돼요. 정크가 애초에 공격 영웅이 아니라 수비 영웅이기 때문에 빼면서 싸우는 게 더 좋거든요. 진짜 확실하게 자기가 공격으로 들어가서 힐러나 메인 딜러를 조질 수 있으면 들어가도 되는데 그게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 딜 박아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지금 우리 메르시아 케어 잘해주죠. 메르시아 계속 붙어있죠. 시커가 왜 계속 밀려? 빼도 돼, 빼도. 금방 여기서도 빼면서 싸우면 되거든요. 이 다음에 지금 이 구간 싸울 때 이거 빼면서 싸우는 게 좋거든요. 지금 상대의 아나 궁소리 들렸죠? 아나 궁소리 들렸어요. 지금 파라 궁소리까지 들렸으면 지금 오른쪽에 있는 금방 그 나왔던 그 구멍 뒤로 빠지면서 싸우는 게 좋은데 지금 상대가 들어오는 타이밍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앞으로 들어가셔 계속. 그러니까 이게 그냥 평소 상황이나 그냥 무난한 상황이라면 앞으로 들어가는 게 절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에 따라서 좀 플레이를 바꾸셔야 되는데 무조건 앞으로만 가셔요 지금. 무조건 무조건 앞으로만 간 이거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뺄 땐 빼야 돼. 뺄 땐 빼야 돼. 지금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평범한 배치 상황에서는 앞으로 들어가면서 쏘면 상당히 상대 입장에서는 위협적이라서 짜증나거든요. 근데 상대가 궁 쓰고 밀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우리 팀의 정크렛을 지켜주기 힘들고 뭐 일단 생존할 가능성이 별로 희박한 상태인데도 너무 이렇게 들어가면서 하시니까 생존율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 세세한 포지셔닝이 약간 안 좋아요. 살짝 포지셔닝이 앞뒤 포지션 위치 간격을 잘 잡아야 되는데 간격 상관없이 그냥 앞으로만 가셔 계속. 계속 밀고 들어가셔. 쏘는 건 잘 쏘셔. 쏘는 건 잘 쏘셔요. 아까 봐도 알듯이 쏘는 건 잘 쏘시고 그냥 피지컬적인 능력 부분에서는 안 좋으신 분 아니야. 그건 나쁘신 분 아니야. 정크를 오래 아셔서 그런지 피지컬적인 저기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피지컬적인 측면만 보면 다이아는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좀 수비적으로 하시면 그것만 하면 일단 지금 보기엔 수비적으로만 하시고 원거리에서 좀 그 정크 평타를 쏘는 거를 좀 더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같이 입구에 쏘는 상황 지금 다른 게임에서는 지금 입구 할 수 있는 게임이 아직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그냥 보시면 그냥에선 그런 상황 잘 없긴 한데 일단 입구 여기도 봅시다. 왕의 길도 한번 봅시다. 왕의 길은 어디다 쏘시는지. 너무 에임이 높이 가시신 것 같은데 여기도? 여기는 근데 이렇게도 맞을걸요? 여기는 이렇게도 맞을거야. 근데 전반적으로 에임을 멀리 쏘실 때는 너무 높게 쏘시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높게 약간 각도를 내리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에임을 높게 하면 높게 할수록 또 안 좋은 점은 뭐냐면 탄속이 느리단 말이에요. 상대한테 다가가는 속도가 느리잖아요. 각도를 낮게 쏘면 빠르게 최대한 빨리 그 목적지에 도착을 하는데 각도를 높게 쏘면 높게 쏠수록 목적지에 늦게 도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 재기도 힘들 뿐더러 상대방의 무빙 예측하기도 더 힘들어져요. 물론 지금은 입구 상황이니까 그나마 나을 텐데 입구에 쏘는 것도
지금 아까는 아까 뭐야 66번 곡도는 아예 빗나가는 각도로 쓰시잖아요. 너무 높게 쏘는 그게 지금 습관이 들어 있으신 것 같아. 입구에 쏘실 때 계속. 그거하고 공격적으로 하는 거 약간 상황에 따라 좀 수비적으로 살짝 바꿔가면서 하시면 나머지 피지컬적인 부분에서는 다이아 그냥 찍으실 것 같고 마스터도 가능하실 것 같은데 마스터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보기에는 안 될 못 찍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걸 고치면 다이아까지는 그냥 될 것 같고 마스터는 조금 더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 지금은 정크 플레이는 골드 플레이는 아니에요. 절대 정크 쏘는 거나 이런 거는 절대 골드보다는 높아요. 골드보다는 높아. 그러니까 원거리에서 지금 잘 못 맞추다 보니까 가까이 붙어서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는 근중거리는 잘 맞추시니까 가까이 붙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그게 공격적인 성향으로 보인다고요? 근데 공격적인 성향인 건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공격적인 성향일 때가 있어야 되고 수비적으로 해야 될 땐 또 수비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건 정크렛이 안 그러니까 지금 정크렛을 플레이하는 느낌이 안 들어요. 정크렛은 수비 영웅인데 너무 그냥 공격 영웅처럼 플레이를 하셔. 수비 영웅인데 그러니까 메이같이 자기 생존기가 확실하게 확보가 되는 영웅이면 공격적으로 해도 되는데 그런 수비 영웅은 정크레스 애초에 자기 생존 확보가 제대로 안 되는 영웅이에요. 시프트 같은 그런 도주기가 워낙 뛰어나서 그렇지 그 도주기 하나 제외하고는 뭐 생존에 필요한 스킬이 약간 애매하단 말이에요. 도시 완벽하게 자기를 살려주는 것도 아니고 체력 회복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방어를 올려주는 스킬이 있는 것도 아닌데다가 너무 공격적으로 하셔. 공격적으로 하시는 게 뭐라고 해야 될까 딜을 덮치는 공격적인 그러니까 암살자 스타일의 공격적이신 게 아니고 그냥 전진 배치를 하는 완전 탱커형 스타일이거든요. 포지셔닝 자체가 그냥 디바나 자리아 같은 공격적인 자리아 같은 포지셔닝을 하고 계셔요. 지금 포지셔닝 자체가 너무 정크렛 같은 플레이가 아니야. 포지셔닝이 약간 포지셔닝만 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안 죽어도 될 상황에서 지금 죽으시는 거잖아요. 너무 들어갔어. 약간 뒤로. 너무 들어가 있어. 무리를 많이 하셔요. 쉽게 말하면 무리를 많이 해요. 무리를 해서 이득 볼 게 없는 상황에서 무리를 하셔요. 무리를 해서 그 무리가 성공을 하면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면 무리를 해도 되는데 그냥 무리만 하셔요. 안 좋죠 그거는. 성공해봤자 이득 볼 것도 없는데. 이 부분이 고쳐야 될 건 아까 금방 말했던 그 원거리에서 에임 쏘시는 거 약간 낮추시는 거 하고 엄청 원거리에서 쏘시는 거 좀 에임 낮춰서 쏘시면 잘 맞을 것 같고 그거 말고 좀 수비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수비적으로 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냥 기본적인 피지컬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다이아 위쪽 실력 정도는 되시는 것 같으니까 그것만 좀 고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